스페이드 보드 타고 저쪽 랜드마크 있는 데서 선착장 위로 해가지고 여기 사이공강까지 왔네요. 사이공강 지금 흐름이 물흐름 흐름이 엄청 빠릅니다. 저쪽에도 랜드마크가 있고 여기도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있고 이쪽 다리 건너에도 건물이 높은 건물이 많고 아유 굉장히 강물은 아주 여전히 맑진 않네. 일단 뭐 두두 사이공강 풍경입니다. 이제는 내려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 버스나 타고 가봐야 되겠네요. 백패커들도 가네. 오, 이 다리를 건너 왔나 봐. 르 메리디안 호텔. 오, 커. 강가에 오션뿐 아니라 리버뷰 호텔이 있네. 르 메리디안. 사이공강 풍경입니다.